네, 오늘 뉴스 이슈 시간에도 좀 다뤘지만 HTC 현대산업개발 뭐 지금 현재까지는 보니까 13% 정도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고 난 이후로 뭐 35% 이상 지금 빠진 상황인데요. 자, 좀 분석이 필요할 텐데요. 뭐 버티거나 매수할 종목은 아니라고 네. 보여지네요. 네. 아, 네. 이거는 버티면 좀 안 될 것 같고 지금 네. 이슈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앞으로 실적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이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이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아이파크가 가장 대표적인 아파트로 좀 건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선호도 같은 경우도 아이파크라고 하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맞아요. 어느 정도 브랜드 괜찮아요. 선호도가 네. 꽤 있는 그런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전체적으로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정적인 수주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과정 속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건설 위주로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최대 역대급 실적을 이어나가는 상황은 아니었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투자를 지속적으로 좀 받을 수 있었던 그러한 내용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바로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리면 광주 화정에서 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서 외벽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아마 많이들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뭐 최근 들어서는 거의 없었다가 다시금 생겨난 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좀 많이 좀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좀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브랜드에 대한 훼손이라든가 네.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에 대한 좀 냉정한 평가를 좀 받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물적 피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인적 피해도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정확히 산출된 피해액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 자체가 한 7,500억 규모였다라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산출된 게 아직 정확하지 않다라 보니까 앞으로 피해 보상이나 이러한 다시 재건축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비용이 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 평판이 떨어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브랜드 평판이 떨어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런 외벽 붕괴 이런 이슈들은 이 HDC 현대산업개발의 신용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이런 상황들이면 결국에는 선호도라든가 수주 이러한 부분에서 결국 밀릴 수밖에 없는 이벤트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에 이제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방금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신용도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 담보가 안 나오게 되거든요. 원래 이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공사 담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진행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에서도 이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수를 하려는 입주자들 입장에서도 선호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는 거고 그 외에도 수주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이 아이파크 관련된 수주를 상당히 잘하고 있었지만 네. 앞으로는 이제 경쟁사들이 이 영상을 한 번만 보여주게 되더라도 수주전에서 바로 좀 이제 안 좋은 영향으로 좀 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러한 네. 상황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적인 수주는 상당히 좀 어려운 양상으로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또 좀 있고요. 그리고 수주에 성공을 하더라도 수주에 성공을 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이제 건설사들보다 무언가 강한 메리트를 제공을 했다라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결국 수익성이잖아요. 수익성을 절감하는 방향에서 뭔가 수주를 늘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아이파크 쪽이 자재들이 상당히 저렴한 자재들이 많이 들어가고 기존 1군 아파트들 대비 저렴한 물건들을 많이 쓰기로 유명한데요.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또 이런 영업적인 측면이 줄어들게 된다면 더 좋은 고퀄리티 소재들은 사용하기 어렵지 않겠나 이런 부분까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HDC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이슈는 이러한 상황이다 보시면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가가 거의 뭐 3만 원, 4만 원 수준까지도 나와주던 기업이지만 이제는 내용이 많이 달라진 것 같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한번 고민은 또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당장 이 이슈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앞으로는 아이파크가 지금까지 뭐 저렴한 이런 자재들을 사용한다는 이런 평가들이 변화될 수 있는 펀더멘탈적인 이런
전환점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보고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좀 보신다라면 저는 도망쳐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손절가는 15,600원을 제시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 가격을 이탈한다라면 더 큰 추가적인 하락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리스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국토부에서 영업 정지도 얘기 나오는데 그 최대 1년 정도 얘기 있더라고요. 예, 그 정도면은 수주를 못 받게 될 것이고 네. 앞으로 좀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맞습니다. 여러분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입니다. 엠투엔이란 기업 또한 지금 논란이 있어요. 자,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M2N이라는 종목 두 번째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존 스틸 드럼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기업이었는데요. 작년부터는 바이오 사업적으로 신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M2N이라는 종목을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동사가 작년에 이제 신라젠이라는 주식의 지분을 600억치 인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 종목이 M2N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 쪽 사업을 신규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신라젠의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신라젠이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 팩사백이나 아니면은 항암 바이러스제 이런 파이프라인들을 이용해가지고 신규 사업을 좀 확장해 나간다라는 방침을 좀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M2N 같은 경우 이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던 때보다 훨씬 더 큰 하락이 지금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M2N이라는 종목이 결국 방금 신라젠과 관련이 상당히 깊은 기업인데 네. 신라젠이 오늘 이제 결정이 좀 납니다. 지금 계속된 뭐 거의 몇 년 동안의 이런 거래 정지 상황인데 네. 여기서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될 것인가 아니면 상장 폐지 수순으로 갈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결정이 오늘 나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지금 신라젠 쪽은 전 문은상 대표랑 그리고 전 경영진들이 구속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횡령 배임이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상황에서 구속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 기소되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할 것인지에 대한 내역서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이제 제출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오늘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될 것인가 아니면 상장 폐지가 될 것인가에 대한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계속된 변동성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발표가 되고 나서도 긍정적으로 나올지 안 좋은 방향으로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이 M2N이라는 종목이 신라젠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의 이뮤놈이라는 이런 그 코로나 치료제 개발 회사에도 지분을 투자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오미크론과 관련된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내용이 전달되었고 그 부분에 대한 FDA 임상 신청을 진행을 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일부는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바이오 관련주처럼 움직이고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스틸 드럼 제조 이쪽이지만 네. 이제는 바이오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지금 신라젠이나 이런 이뮤놈 관련된 오미크론 코로나 관련 이슈들이 사실 신라젠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발표가 돼 봐야 아는 것이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라면은 조금 우려스러운 점도 좀 봐야 되겠다 안내를 드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뮤놈 관련된 코로나 치료제는 사실 이제 오미크론과 관련된 이슈들이 시장을 강하게 움직이는 테마주가 되어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테마의 소멸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한다라면 저는 오늘도 이 M2N 이라는 종목 도망쳐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일단 11,000원을 제가 제시를 드릴 건데 네. 종가 기준으로 11,000원을 회복하지 못한다라면 손절을 진행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앞서 HTC 현대산업개발에 이어서 M2N 또한 당분간 좀 피해야 될 종목으로 분류해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Y라는 종목입니다. 네, 오늘 뭐
LG 에너솔루션 일반 청약도 있는 데다가 상장 앞두고 2차 전지에 관심이 있어서 보니 예. 에코프로가 사실은 코스닥에서 오늘 또 예. 시총 1위를 하기도 했었어요. 맞습니다. 지금 다시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다시 재탈환한 상황인데 네네. 자, 뭐 분식회계 논란이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가 세 번째 종목으로 좀 가져왔는데 오늘 하락은 사실 크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Y라는지 꼭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준비를 해봤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식회계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의 3, 4년 전부터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거의 뭐 셀트리온 그룹의 주가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오늘 좀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셀트리온에서 의약품을 이렇게 구매해 온 다음에 재고로 축적을 하고 그리고 글로벌 거래처에다가 이제 유통을 하는 회사인데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금감원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했었던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거래를 통해서 매출액을 일으키고 영업이익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분식회계 이런 내용들이 나타났었던 것인데요. 네. 오늘 이렇게 이슈가 나오는 부분도 사실 금감원 휘하의 감리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감리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 3년 전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짜 매출을 만든 게 아니냐 이러한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다라 보니까 감리위원회에서 이제 이 부분이 아니라 재고 손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코스닥에 뭐 지금 시가총액 1위로 이렇게 되어 있고 뭐 간당간당하긴 하지만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상장하는 과정 속에서 재고 손실이 생겼지만 재고 손실을 반영하지 않아서 고의로 숨겨서 상장을 진행을 했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지금 주요 쟁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지금 오늘 이 감리위원회에서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다가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일부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되고요. 당장 내일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할 텐데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 앞서 신라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의가 되고 나서 안 좋은 방향으로도 흘러갈 수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부분 재고 손실에 대한 부분이 영향이 없었다라고 전달이 되면서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와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를 좀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렇게 지금 논의를 하기 직전이지만 한국거래소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 금융당국에다가 한마디를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방금 금감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코스닥 상장을 위해서 일부러 재고자산을 손실을 축소시킨 게 아니냐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고 다만 이제 이 한국 거래소에서 금융당국으로 전달한 내용은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재고 손실 이러한 부분과는 상관없이 코스닥 상장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지금 금감원이 이러한 내용 때문에 또 많은 내용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투자자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라면 이 부분이 아마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된다면 앞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3, 4년간 눌러오던 이러한 주가에 대한 악재 부분은 해소되면서 우상향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 이 외에도 사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펀더멘탈이잖아요. 그래서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사실 작년 2천억에 대한 영업이익을 달성했는데 올해는 2,9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달성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주 긍정적인 상황이고 최근 실적 시즌 들어왔잖아요. 네네.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흐름이 나타나줄 수도 있겠다. 보면서 버텨도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뭐 셀트리온 이 삼형제 사실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 4분기 네. 그 실적 호조로 해서 잠깐 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고 일단은 버텨도 되는 종목으로 분류하셨는데요. 매매 전략으로 좀 마무리할까요? 네, 매매 전략 같은 경우는 매수는 당연히 지금 많이 저렴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9만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6만 4천 원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와이라노 모스트 인베스트의 강현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